네, 저는 일 끝나고 중국어 과외도 끝나고 이제 또 일을 하러 갈 거예요. 요즘에 일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수업이 많아졌는데 갑자기 수업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거를 전날 알려줘가지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네. 나 업어줘. 아니 나보다 너무 많잖아. 야, 이거 고른 거야? 어. 이렇게 비싼 거 고르면 어떡해. 아니 이거 고르... 근데 한타씨 월급이야. 에? 뭐 먹을까? 코코바 먹을까? 코코볼 뭐지? 아... 코코볼. 코코볼? 그래. 오레오. 내일 학교 가? 아니야. 가. 누나는? 누나 일 가지. 무시야. 대신 일 갈래? 누나 대신에? 아니. 돈 벌 수 있는데? 필요없어. 한테 욕하는 게 뭐냐 임마. 어? 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. 작은 누나가? 어, 깡패. 그 깡패 형들한테 말로는 혼낸다면서. 너 울어? 아니. 갑자기 더워서. 짜증. 2학년 때 생각하기 짜증나. 다음부터 누가 괴롭히면 데려와. 누나 이빨 다 뽑아 버리니까. 응. 짱 누나처럼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지? 아니야. 응. 근데 만약에 너도 잘못을 했으면 너도 혼나야 돼. 오케이. 근데 그 잘못에 적당하게 혼낼 거지? 이게 잘못을 좀 적당히 했어. 그럼 적당히 뽑고. 그런 많이 잘못했어. 일단... 그러면은 앞니는 남겨줄게. 너가 혼날 건 혼나야지, 그치? 혼날 건 혼나는데. 너 머리 안 감은 것도 혼나야 돼. 떡이 너무 많이 져서 이거는 떡 만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민폐야. 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. 이렇게 심각합니다, 여러분. 한마디 해. 공식 사과해. 공식으로 사과해, 얼른. 죄송합니다.